모두 못 막아 카드들이 반지를 우리는 타자 None of y'all know we're not We get a proper showstoppers Boyfriends draws drop us Onlys can't be Stopped 그거 라인 되는 게 뭐 있어 Stopped Stopped 하바다다 진짜 도미 여기 래퍼 한 명도 없어? 여기 래퍼 한 명도 없어? This can't be stopped. This can't be stopped. 집에 갑시다 여러분. 야 우정은 바타 아무도 못 막아 카트들이 반진 이곳에 타차 None of y'all doing nada We get it prop Showstoppers Boyfriends jawdroppers 자 빨리 만들어보자 종이랑 펜좀 줘봐 스터러를 마지막으로 Feel like butter boy did I stutter 이렇게 해서 끝나는 게 좋을 것 같아 일단은 거의 다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분위기가 거의 다 하는 걸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분위기가 이런 이 프로그램 자체가 전 국민이 막 지금 좋아하고 편하게 보는 거여서 힙하고 막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쉽고 알아들을 수 있어야 내용에 플로우는 네가 알아서 하고 내가 가사만 써줄게 라임들만 제발 좀 잘해 좀 왼수야 왼수야 이름 왼수로 바꿔야겠다 제시 왼수가 뭐예요? 어? 왼수가 뭡니까? 대답 좀 해주십시오 왼수가 뭐예요? 왼수가 뭐야, 오빠? 있어, 몰랐네. 왼수. 왼수. 요새 다 돼. 왼수. 어머님한테 물어보면 제일 정확해. 어머님, 엄마 진영이 오빠 나보다 그 왼수 이러는데 뭐야? 이렇게 물어봐. 엄마가 그럴 거야. 진짜 이 왼수야, 이렇게 엄마가. 오빠! 그러시면 안 되죠. 부모님들이 자식 말 안 들을 때 쓰는 말이야. 나 말 잘 듣대. 그래서 나 왼수예요? 내 앞에 있을 때 잘 듣는데 가갖고 안 듣잖아. 지금 언제요? 3주째 지금 니가 뭐, 어? 오빠, 오빠. 미안해요. 할 말이 없는데. 나는 그냥 백댄스 하면 안 돼요? 진짜 잘해줬어요. 오케이. 녹음 좀 해봐. 들어보는 거야? 그렇게 말 잘하다 네가 왜 이렇게 다듬어 아, 네 말했어 나는 비린내 날거든 너 어서 자리 치워 이제 너를 보듬어 줄 마음이 없어 앞으로도 너는 너 바뀔 리가 없어 입만 열면 거짓말 참 못났어 너에게 이렇게 멋진 날 줄 수는 없어 더 이상 긴 말 필요 없어 그냥 가 Better forget me now 오케이 오빠 It's good 이거를 저한테 보내줄 수 있어요 네. Right now. 오빠 내가 완성 잘해줄게요 right. 나 이런 거 원래 안 해주는데 애교만 들어 점점 애교만 어? 나 요즘 힘들어 약간 제시가 좀 화가 날라 그러다가 미워할 수 없는 그런 캐릭터예요 되게 내 맘을 참 신기한 캐릭터예요 안녕하세요. 어 왔어. 응? 아이 세미 뭐? 어 괜찮아요. 괜찮아 오케이. 이거 먹고 들어가야지. 들어가면 되나요? 들어가자. 저 이거 켜놓고 나가주시면 안 돼요? 죄송해요. 저 이거 그냥 저 이거 안 담아도 돼요. 전 그냥 노래 잘하고 싶어요. 근데 괜히 부담스러워가지고 노래 잘하고 싶어요.
해야지. 죄송한데 감독님 나가게 돼요. 나 진짜 감독님 얼굴 보면 나 못하겠거든. 예. 감사합니다. 어떻게 하든 지금의 최선은 계속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. 진심은 통한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애들이 파이터 때 너무 많은데 우선 네. 남자답게 해줘야 돼요. 남자답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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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. 그 다음에 몇 개만 더. 남자답게 오케이 좋아. 하나만 더. 네. 자 짜증 좀 더. 남자답게 오케이. 지난번 톤보다 훨씬 너무 듣기 좋은 소리가 나 지금. 훨씬 부드럽고 지난번 공기 건, 공기가 생겼네요. 자 100점. 제 컨디션이 안 좋아서 너무 못 부르는 게 저 지금 약간 멘붕이거든요. 아 이거 다 있어. 못 부르지 않았어 전혀. 아니에요 진짜. 정말 저는 지금 20%도 못 주겠어요 제 자신한테. 아니 추웠어. 20점도 못 주겠어요. 나중에 들으면 절대 그런 생각 안 들 거야. 저는 이거보다 훨씬 잘하고 싶고 컨디션도 안 되는 상황에서 제한된 시간은 정해져 있고 근데 아직 적응하기도 전에 녹음은 끝나버렸고 막 저는 너무 속상한 거예요.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. 좋아 한 번 다시. 네. 그게 말이 되니 내가 무슨 바보니 그 말을 믿으라고 두 번도 아니고. 야 이틀 한번 들어보자. 이거는 그냥 100점짜리 트랙이다. 이거는 그냥 100점짜리 트랙이다. 아 두 번도 아니고 소울이 있어. 짜증 냈네요. 소울이 있어. 예스. 이게 좀 나왔어. 이거 됐어. 재미없게 믿으라니까. 야 너 너무 좋아. 아니 아주 훌륭한 결과물이 나왔다. 왜 이렇게 외롭지? 진짜로 울고 싶었어요. 그냥 한심한 거예요. 왜 이제 와서 제 자신이 너무 싫고 그리고 오빠도 좀 미웠어요. 좋겠다. 왜 이제 왔어? 왜 이제 왔어? 왜 이제 왔어 이래? 녹음할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오늘이야? 네. 냉정하게 어때요? 알잖아 JYP 느낌. 하지 않을까요? 할 수 있을 것 같아. 진경아 너무 걱정하지 마. 진짜 너무 스트레스 받아. 야. 한 언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무도 안 계시네. 야, 나 배가 아파 막 갑자기. 갑자기 제시 지금 링거 마시러 갔어. 아 우리 다 몸이 안 좋아요. 일단 앉자. 누워. 얘네 또 오늘 판이 아픈데 목소리도 안 나올 텐데 어떡하냐. 판이 목소리 하나도 안 나와? 저 여기 진짜 언니 다 아파서 이렇게 쪼그라들 것 같아요. 몸살이야 몸살. 그치? 응. 아. 나를 잘못 잡았어. 아니 언니. 아니 내가 오늘 사실은 언니 동생들한테 너무 고마워가지고 집에 초대해가지고. 어 집들이 아니, 할 거야? 집들이는 아니고요. 매니저 휴지 하나 사나. 아 언니 저희 집 휴지 많아요. 언니 엉덩이를 감당하시는. 언니 엉덩이를 감당할 수 있는 너무 많아요. 짧게 앉아 있었는데. 네. 준호가 같이 좀 도와줘 보면 안 돼? 미안해. 나 지금 대화할 마음 여유가 없어. 언니도 일주일 사이에 뭔가 말라졌어요. 언니 더 얇아졌어요. 안녕하세요. 언니 아프다며 지금 또. 괜찮아? 아이고 아이고. 배가 너무 아프다. 너 왜? 장이 꼬였는지. 근데 너무 꾀병 같지? 아니 언니 진짜 아파. 근데 그러지 마. 진경아. 진짜 아파? JYP 병이라고요? JYP 병. 빨리 녹음해서 끝내버려 낫겠다, 그지? 그래, 오빠 진짜. 그럼 오늘 또 취미 급하니까 네. 넷은 내려가고 예? 진경이는 한번 해보자. 수족... 진경이는 한번 해보자. 수족 보고 있으면 안 돼요? 오빠 들어가요? 바로?
들어가. 그래. 아이 진짜 성격 괜찮아 이 오빠. 어떤 사람이 나오는 사람도 있어. 궁금한 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까? 나 많지. 화이팅. 화이팅. 첫 소절만 듣고 갈게 우리가. 화이팅. 귀 넣어주고 갈게. 맞아. 그래. 화이팅. 화이팅. 초대장을 끝까지 얘기를 말 못했네. 싸. 싸. 김경이는 오늘 끝나고 오빠랑 개인적으로 1대1 연습 좀 하고 다른 날 오빠랑 다시 녹음을 하자. 왜 이제 와서 이래. 쟨그입 좀 쉿. 쟨그입 좀 쉿. 나한테 문제가 있었구나. 난 왜 그러지? 그냥 한심한 거예요. 네. 걸그룹을 할 자격이 없는 애가 이걸 하겠다고 이러고 있으니 여러 사람들 힘들게 하는구나. JYP에 계시는 복권 선생님을 찾아서 정말 열심히 연습을 계속했어요, 선생님이랑. 아예 자신감이 없어졌어요. 이것만 생각하면 우울하고 애한테. 아, 이거 나 못할 것 같아, 나. 네, 할 수 있어, 할 수 있어요. 왜 이제 와서 이래. 늦었어, 지금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또 오늘도 뵙네요. 이젠 그 입 좀 샷! 샷업! 진경이 오빠 표정 한번 봐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. 되게 비장한데 지금.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 지금. 진경 언니 지금. 왔어 왔어. 혼자. 엔지니어 선생님 왔어. 오케이. 자 진경아 마이크를 골라야 되니까. 네. 두 마이크 사이에다 대고 불러. 네. 끝났다고 왜 몰라. 왜 이제 와서 이래. 이젠 빛 좀 쉬어. 오케이 들어볼게.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목소리가 훨씬 좋아졌는데 지난번에 공기가 하나도 없었는데 그냥 아주 편안한 목소리야. 네, 오빠 공기 좀 넣었어요. 문제는 신나질 않아. 아, 네네. 기분이. 네가 지금 너무 걱정이 많아. 네네. 알겠습니다. 이 상태에서 좀 에너지만. 자. 왜 이제 와서 이래. 걱정. 그 뒤까지 불러야 돼. 네네. 그만해 좀 제발. 다시 모든 글자에 힘을 주니까. 자, 다시 모든 글자에 힘을 주니까 힘 줘야 되는 글자에 힘 주는 게 안 느껴져. 힘을 뺀 상태에서 힘든 글자만. 말좀만해 좀 제발. 끝났다고 왜 몰라. 왜 이제 와서 이래. 생글 좀 샷. 어우 샷 좋은데? 오 많이 좋아졌는데? 아니 또 과외한 거 아니야? 그런 것 같은데? 오케이, 마이크 고를게. 왜 이제 와서 이래. 왜 이제 와서 이래. 왜 이제 와서 이래. 왜 이제 와서 이래. 야, 이렇게 마이크에 따라 차이 없는 건 처음 본다. 신기한 목소리야. 마이크를 안 타. 밖에 분위기 어때요? 네, 좋은데요? 괜찮아요? 네. 뭔가 더 지직거리는 화면과 잘 어울려, 진경이 지금. 저걸 좀 찍어주세요. 의상과 지직거리는 화면과 모든 게 아, 너무 웃겨져요. 자, 할게. 네. 왜 이제 와서 이래. 지금 좋아, 이거 살려놓고 이렇게 이렇게 하면 돼. 네. 한 다섯 개만 더 받을게. 네, 오빠. 왜 이제 와서 이래. 징글. 자, 몸에 힘 빼야 돼. 네. 왜 이제 와서 이래. 징글. 갑자기 힘, 에너지가 확 줄었는데? 더 넣어요? 어. 힘을 빼시라 그래갖고 또. 그러니까 힘을 빼고 막 에너지는 넘쳐야 돼. 에너지랑 힘이랑 전혀 다른 거야. 아, 예, 예, 알겠습니다. 이모, 여기 소주 한 병만 주세요. 힘이 안 주는데 소리가 엄청 크잖아. 예, 그렇게. 할게. 네. 왜 이제 와서 이래. 왜 이제 와서 이래.
자, 레짜의 감정이랑 힘 없는 것 빼고는 잘 불렀어. 레짜 하나만 잘 불러봐. 네. 레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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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. 잠깐만. 나와서 기다려봐. 네. 티파니의 요가 요가 요가. 이렇게 땡겨요. 아, 50견. 42견. 아! 점점 땡겨요. 여기 이것 때문에 아무 소리 여기 더 이상 내려가자면 숨을 뱉으면 내려가져요. 네네네. 언니 더 내려가. 나는 이게 진짜 끝이야. 진심이에요. 언니 와? 네, 다 내린 거예요. 뭐가 똑똑해? 내려가. 그리고 찢어지겠어. 잠깐만, 잠깐만, 잠깐만. 아, 너무 아파. 근데 시원하지 않아요? 아, 너무 시원한데. 시원한데. 그것이 무엇이 중요한지. 다리가 올라오면 안 돼요. 그대로 척추만 요렇게 올라, 이렇게 요렇게 올라온다고 생각하면 돼요. 하나, 둘, 넷, 뱉으면서 넷, 둘, 넷, 뱉으면서 고개 허리 풀어질 것 같아. 진심이야, 진심이야. 다시 요 자세로 와서 여기를 잡고 요대로 올리면 돼요. 뭐?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있다가 보통 원래 자세, 요가 자세는 이건데. 아! 말릴 수 없어. 오, 만났어! 와, 대박! 나 이거가 그냥 갖다 버려야 돼, 진짜. 와, 저질 골반이야. 근데 이게 플렉스여야 돼요. 아, 이게 플렉스여야 돼? 그래서 복근이 생겨요.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발로 뿅! 자면서 예쁘게 올라와. 뿅! 뿅! 어떻게 생각하는데? 자, 뿅 잡자. 삐! 아니. 삐! 아니. 여기도. 하나. 여기 맨 마지막에 올라와야 돼. 하나, 둘, 셋. 나 할 수 있어. 하나, 둘, 셋. 아니 이게 그냥 아 효린이 또 못생긴 거 봤어. 왜 이제 왔어 이래. 11, 12, 15. 이제 왔어 이래. 2번 수업. 외장을 6번으로 올려. 15번 쉬우고 나머지 다 정리해봐. 아, 헷갈린다. 만들 수 있을 것 같아. 너무 걱정하지 마. 뭐라고 말씀드려야지. 정말 죄송해요. 아니야, 잘했어. 그래도 지난주보다 많이 나아져갖고 뭐야. 그래, 오빠. 오늘 뭐 멜로디나 박자 지적은 안 받았잖아. 그럼 됐지 뭐. 멜로디나 박자를 틀렸으면 오빠 화를 많이 냈을 텐데 멜로디랑 박자는 다 맞아, 정확하게. 내가 말했잖아. 네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갖고 오면 그걸로 잘했어. 자, 일단 만들어보자, 다시. 이쪽 분야만큼은 다른 멤버들보다 재능이 좀 부족한 건 사실인데 열심히 해봐야 미워할 수가 없어요. 그리고 잘하고 싶은 그 고민이 느껴져요. 그래서 못해도 기분 좋은 그 눈빛이나 이런 거에서 정말 진정성이 느껴져요. 왜 이제 왔어 이래. 좋아. 징그잎 좀 샷. 왜 이제 와서 이래는 됐고 이쟁그잎 좀 샷 그것만 할게요. 자, 거의 다 왔어. 이것만 하면 샷업밖에 없어. 그치? 네. 왜 이제 왔어 이래. 쟁그잎 좀 샷. 쟁그잎 좀 샷. 쟁그잎 좀 샷.
좋아 좋아 한 번 더. 자 시작 좋은 거 하나만 나오면 끝이야. 다시. 자 잠깐 나와봐. 셧자만 나 따로 찍어보자. 왜 이제 와서 이래 이젠도 입좀 샷. 이젠도 입좀 샷. 샷. 자 이제 샷까지 했지? 샷업! 샷! 샷업! 오케이. 신나게 네. 어? 에너지를 다 끌어내서 왜 이제 와서 이래 샷! 오빠 미란 언니 한 거 한번 들어볼 수 있어? 샤나나나나 그렇죠 그렇죠 부여예. 와 멋있다. 자신 있게 해야 돼 되든 안 되든. 네. 어. 자 할게. 그래 이렇게 하란 말이야. 자 두 번째 샷업도 다시 할게. 이렇게 세 개 내려. 이번에 진짜 잘했어. 어 이렇게 한 번만 더 하면 그만 끝이야. 네. 자 할게. 힘 빠졌어. 자 나와. 힘 빠졌다 힘 빠졌어. 샷. 시험만 4번 앞자를 잘라서 1번에 올려봐. 오케이. 감사합니다 오빠. 잘했어 잘했어. 네. 오빠 볼 때는 최선을 다한 것 같아. 오빠 정말 살아나나 살리는 의사 선생님 같아. 수술 집도하는 의사 선생님 같아. 오빠 너무 멋있었어요 진짜. 어. 최선을 다한 것 같아 진짜. CRP 진짜 어. 최고다 최고 오빠. You did the best. 고마워 오빠 진짜. 잘했어. 자 이제 네. 끝난 게 아니야 내려가 빨리. 네? 자 진경아. 알겠습니다. 네? 노래는 오빠가 만져줄 수가 있는데 어. 춤은 네가 무대 올라가는 거니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. 알겠지? 빨리 가. 네. 오늘 그냥 녹음한 것만으로 나는 진짜 너무 감사합니다. 집중해 춤을 이제. 열심히 하겠습니다. 네. 아, 좀만 안 갔다 왔네. 보통 가수들은 여러 번 불러서 잘 부른 부분들을 삽치는데 진경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셧업의 업인데 어가 여기가 좋았는데 업이 여기가 좋은 거예요. 그럼 한 글자도 수술을 해서 이제 그 대신 다 진경이 목소리인 건 맞아요. 커피에서 소맥 맛이 나시다. 이젠 그 입 좀 셧! 셧업! 이거는 진짜 나 두 번 한 사흘만 생각 안 하고 싶어 이 노래. 정말 이젠 그 입 좀 그 단어 나는 정말 이젠 좀 제발 좀 나중에 듣고 싶어요. 어 제시 왔다. 괜찮아? 괜찮아? 아, are you okay? 괜찮아? 아, 못 하겠는데. 아니야 또 안 돼? 제시 좀 어때? 하이피요. 아, 한번 볼게. 괜찮아? 안돼. 아, 진짜... 자, 일단 오늘 판이랑 제시랑 너무 아파가지고 잘 못했는데. 그래도 저희 우리 여섯 명 대충 이렇게 맞춰봤는데 한번 해볼까요? 그 일단 한번 해보자. 예예. 예. 보고. 화이팅 화이팅 괜찮아 괜찮아. 자 갑니다. 자 저의... 1, 1 썼어요 1, 1. 아 이거네?
일단 그러니까 급하게 말씀하셔도 됩니다. 솔직하게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. 아니 연습 부족이지. 일단 할 말이 없지. 이게 이제 예능이다 보니까 자기 뭐 배우고 가수고 이제 코미디언이고 다 시간을 못 드리는데 결론은 이제 내가 가수 생활하면서 느낀 건 내가 아프거나 뭐 내가 사정이 있다고 해서 이 세상이 멈춰주는 건 아니잖아. 그죠. 내가 아픈 건 내 개인 사정이고 세상은 세상대로 돌아가니까 내가 해야 될 건 해야 돼. 어쩔 수가 없어. 자, 지금 이제 판이도 이제 솔로 활동 무리하게 하느라고 그랬고 제시도 요즘 스케줄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. 문제는 이제 이거를 이제 이렇게 해갖고는 뭐 아주 망신당하는 수가 있어. 내가 말했잖아.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들이 감동만 받으면 되는 거거든. 와, 쟤네 진짜 열심히 했구나. 그러면 한 명 한 명이 막 춤을 정말 잘 추는 사람처럼 추라는 게 아니라 서로 맞추는 걸 할 수 있잖아. 춤을 여섯 명에서 맞출 수는 있잖아. 그건 노력을 할 수 있거든. 네. 자, 그래서 이제 할 수 없이 데드라인을 내가 역으로 추산해 왔을 때 다음 주 금요일 날 안무가 완전히 다 암기가 돼 있어야 돼. 다들 동의하지? 네. 일주일의 시간을 줄게. 사실 그동안도 충분히 줬어. 다음 주 금요일 날은 한 명씩 딱딱딱딱딱딱 해서 여섯 명 정확하게 자기 맡은 바 책임을 다 해서 이걸 잘 될 수 있게. 특히 이제 제시랑 판이는 뭐니 뭐니 해도 건강을 회복해야 돼. 화이팅. 몸 관리 좀 잘하고. 오케이? 네. 자, 일주일 뒤에 볼게. 네. 미안하다. 다음 주에 갈게. 어제 밤새도록 청소했다며. 그거면 발라서 들 일이 아닌 것 같은데.